종로구에서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개발과 관광 활성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각 후보별 공약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정 기자 어서 오시죠. 종로구청장 선거의 3명의 후보로 확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3명이 종로구청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후보, 자유한국당 이수견 후보, 바른미래당 김복동 후보 이렇게 3강 구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아, 모두 종로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들인데 구체적으로 종로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후보는 민선 5·6기 종로구청장을 연임하고 3선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후보입니다. 네. 이수견 후보도 5·6대 종로구 의원직을 역임했고 민선 6기 구청장 출마 경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유명한 정치인이고요. 네. 김복동 후보 역시 5선 종로구 의원이자 3번 연속 의장직을 수행해온 지역 토박이 정치인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각 후보별 공약과 지역 현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로구의 주된 지역 현안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먼저 종로구는 오래된 지역이니만큼 관광 자원도 많고 보존해야 할 역사적인 공간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와 함께 각종 개발이 제한돼 있고 재산권 침해도 심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그런 만큼 이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도 나뉩니다. 네. 먼저 이수견 후보와 김복동 후보, 이 두 후보는 각종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행 강제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두 후보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이 종로가 규제가 너무 많아요. 구도심이라.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제가 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규제 완화. 이행강경 부과해서 받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청장이 되면은 그런 것을 확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할 곳은 재개발을 해야 되고. 네, 이 두 후보 모두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김영종 후보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반면 김영종 후보는 과도한 개발보다는 역사 문화를 보존하고 네. 지역 특색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이어나가면서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도시재생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도 몇십 년 아니면 뭐 100년을 걸쳐서라도 정말 제대로 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대신 방향은 하나는 잘 잡아야죠. 네, 이 개발과 보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들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후보들이 내세운 다른 공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영종 후보는 지난 8년간 이어온 종로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도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한번 종로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이수견 후보는 여성 후보답게 출산 육아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신혼부부들이 종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다세대 다가구를 건립해 젊은층을 위한 주거지를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바른미래당 김복동 후보는 사직동에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는 등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종로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군사보호시설, 보안부지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종로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세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군요. 자,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